스마트폰에 내재된 NFC 어플을 잘 이용하면 결제, 관광 정보 등 여러 가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오산 오색시장에서도 스마트폰 NFC 서비스를 통해 시장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전통 시장 장보기가 수월해졌습니다. 대형마트보다 물가가 저렴하고 사람 간의 정을 느낄 수 있어 오산 오색시장을 종종 이용하는 주부 안성미 씨. 그런데 장을 볼 때마다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 위해 여기저기 헤매며 애를 먹곤 했었는데요. 시장 내 점포에 설치된 오색시장 알림이 태그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니 현재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포의 이름과 할인되는 품목, 내용, 위치까지 알려줘 저렴하고 질 좋은 물건을 사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. 시장 오면은 물건이 어디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기 힘들었는데요. 오색시장 알림이를 알고 나서부터 할인 코너나 그런 편리한 상점이나 그런 데를 찾아서 가기가 편해졌어요. 길 찾기가 편해진 것 같아요. 오산 오색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오색시장 알림이 서비스는 중소기업청에서 전액 지원을 받아 설치됐는데요. 고객지원센터나 각 점포별로 부착된 NFC 태그에 스마트폰에 보유된 NFC 어플을 활성화시킨 후 갖다 대기만 하면 오색시장 내 점포 이름과 위치, 상품 정보 등에 대한 정보 검색이 가능합니다.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점포별로 NFC 웹을 깔아서 시장 상품에 대한 정보랑 이벤트랑 가격을 알려가지고 오색시장 관내에 주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주민도 품목을 사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알림이를 깔게 되었습니다. 오색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장을 볼수 있도록 설치된 오색시장 알림이 서비스. 이제 전통시장에서도 IT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고객 유치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